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일단은 먼저 생명과학 2021년도에 수능 과탐으로 선택한 인원, 작년 수능인 거죠. 1위가 생명과학입니다. 그러니까 11만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위는 뭐 지구과학이고, 원래는 항상 지구과학이 1위였다가 워낙에 선택자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명과학 1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됐고, 이거는 사실 요지부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에 수능으로 9월 5평을 한번 선택을 하면 과탐 선택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1위가 생명과학 1이에요. 12만 명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3천 명이 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1도 대략 한 3천 명 정도 증가됐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1, 2위를 앞다투어서 가고 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연히 생명과학 1은요, 의대생들, 뭐 치대생들, 약대생들 다들 모두 다 생명과학 1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서울대가 이제 2를 선택한다고 해서, 아 물론 이제 2를 선택하면 가산점이 있긴 하지만 원래 예전에는 서울대는 2를 반드시 선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원 과목이 제일 많이 선택되는 게 생명과학 1일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2 선택자는 너무 많이 인원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굉장한 상위권들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위는 생명과학 1으로 굉장히 되게 중요해졌고, 지금 이제 2학년 때부터 생명과학 1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생명과학 1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 가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암기적인 요소예요. 그 암기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생명과학 1을 그냥 주구장창 암기만 해서 점수 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생명과학 1을 풀 때. 왜냐하면 당연히 유전 파트 시간 되게 오래 걸리죠. 그리고 향상성과 건강 파트에서는 자료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시간을 되게 자기가 그 시간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암기적인 요소는요, 한참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물어봤을 때 그냥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적인 요소는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논리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 생명과학 문제가요, 정말 많이 지문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모두 다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난이도 문제들은. 그런데 이제 이 논리적 사고라는 건 하루하루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 시행착오를 겪고서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내가 고3 때 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점수가 안 나와요. 그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보면 국영수는 되게 등급이 잘 나왔는데 과탐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진짜 허다하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내가 내신을 준비할 때부터 논리적 사고 능력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 이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스킬적인 요소들은 마지막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채워 넣고서 내가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하기 위한 거지, 처음부터 스킬적인 연습만 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응용되고 원리를 깊숙이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모두 다 상상시킨 후에 마지막에 스킬적인 부분까지 연습을 해서 그래서 생명과학 1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 원에서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는 전체가 다섯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 2단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명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첫 번째 단원이. 2단원은 사람의 물질 대사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만 해요. 사실 1, 2단원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3단원과 4단원이 킬러 파트죠. 이 3단원에 해당하는 파트, 좀 이따가 같이 보실 테지만 요새는 신경전도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그리고 속도를 계산해서 완전 물리 개념이 갑자기 들어가요. 지금 생명과학인데 물리적인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전 파트에서는 여기도 당연히 이제 킬러 파트인데 수학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확률 통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명과학이요. 아, 그냥 생명과학적인 그냥 내용만 암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이 3, 4단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생명과학적인 내용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어적인 요소.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사실 이과생한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다는 게 생명과학 내용만 물어보지 왜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것까지 할까. 근데 이제 수학과 과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어차피 대학 가서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뭐 일반 생물학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바탕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5단원. 요거는 생태계 파트라서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개념이 생소할 뿐이지 사실 3, 4단원에 비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이렇게 다섯 개의 단원인데, 그렇다면 이제 왜 생명과학이 어려울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지금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꼼꼼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책으로만 접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이건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변별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석탱이까지도 각각의 속속들이 이 학생이 개념을 아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들을 내는 게 바로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지엽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료 해석 능력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프 해석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처음에 한번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거와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풀어내가면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키워나가면 내가 고3 때 생명과학 1 선택할 때 어려움 없이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리적 사고 굉장히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계도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계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성립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학생은 이미 오랫동안 문제를 접해봤고, 아, 이거는 이런 문제일 거다라고 자기가 예측을 하고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빨리 다른 길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면 고3 때 정말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지문.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지문이 나와요. 지금 지문이 이렇게 길다니까요. 지금. 이게 한 문제예요, 이게. 여기 지금 그래프 자료 해석하고 여기 뒤에 또 유전 파트가 있는데 그 지문 자체가 길어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과생들은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문장 읽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부족인 문제는 좀 연습을 해야 될 사실 학습량 부족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한꺼번에 같이 가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국영수에 자꾸 밀리거든요. 물론 국영수 주요 과목이죠.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이과 진로를 선택할 거다. 뭐 나는 의대가 목표다. 근데 그런 학생인데 이 과학이 안 나온다? 아, 그럼 대학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고3 때 수능에서도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3단원에서 킬러파트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첫 번째가 여기 근수축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근수축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문제가 쉬웠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는 맨델의 유전 법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맨델의 유전 법칙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계도는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는 아예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문제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3단원이에요. 여기에는 이 근수축 문제와 여기 호르몬 문제와 방어작용 문제와 마지막으로 여기 신경전도. 사실 이 네 가지 범위 내에서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갑자기 방정식이 필요해요. 이게 수학적인 사고 개념이 들어가요. 생명과학인데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길이가 얼마인지 X값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트에서는 그래프로 해석하면서 여기에 있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딱딱 들어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경전도인데 예전에는 이거와 관련된 그래프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한 3년 전부터 달라진 게 여기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속도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킬러 파트로 그러면 이제 내신에서는 안 나오느냐? 당연히 나오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신 문제에서도 이런 수능 문제 유형을 다 가져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그냥 대충대충 공부한다?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4단원입니다. 이제 유전 파트. 유전 파트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돌연변이 문제나 아니면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조건들이 많이 있죠. 이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문제들은 정말 10년 전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서 거기에서 확률 통계까지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 학생들한테 이과 진로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미적분학을 선택하는데 문과 진로를 선택하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확률 통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확률 통계를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확률 통계를 배우지 않고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확률을 되게 못하는 이과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맨델의 유전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인자 유전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다인자 유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이 모두 다 같이 나와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질이 개입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조건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사고를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런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생명과학이란 게 이제 2학년 때 우리가 1년 커리를 쭉 배우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내신 문제를 어떻게 내시느냐? 내신 문제는 좀 쉽고 수능 문제는 그럼 어려우냐? 아니요. 요새는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근데 고2 수준이 아니에요. 고3 수준.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 빌려오십니다. 한마디로 그런 문제를 변형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수능 특강, 당연히 문제 풀고 내신 시험 봐야 돼요. 수능 완성,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 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내신 준비가 곧 수능과 직결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3 때 생원을 수능으로 가져갈 거다라면 무조건 2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내신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수능 문제까지 풀어가게 되는 거라서
1년 면접 수능을 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고3 때 엄청나게 수월해져요. 그때 왜 정말 바쁜데 내가 그만큼 과학에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해서 2학년 때 시간을 좀 허비했다. 나는 과학을 좀 못했다. 국영수 하느라고 조금 못했다. 아, 그러면 고3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 1등급 따는 게 진짜 힘들어요. 2등급 초반만 돼도 사실 되게 잘하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1등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요, 원래 1학년 때는 한 학년에 1등급 딸 수 있는 인원이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많으면,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요, 4명에서 6명 정도밖에 1등급을 못 따요. 그러니까 적은 데는 4명밖에 안 되고요. 좀 많으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4%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학 1을 선택했다. 그 인원들 중에서 4명까지만 1등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2학년 때. 그러면 정말 좁죠. 그 문이.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요. 2학년 학생들 보면 뭐 전교권 학생들이라고 해서 공부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하는 수업도 하고요. 자기가 혼자서 푸는 문제집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러면서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거 1등급 따려고 학생들이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근데 진짜 힘들어요. 학생들이 참 안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은 1등급이 정말 힘들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1년 먼저 수능을 대비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 1등급 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방학 특강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메카에서는 두 타임을 깔아놨는데, 이제 수요일반하고 일요일반이 있습니다. 그 수요일반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3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8회 개념 완성이고요. 일요일반은 3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9회 개념 완성인데, 이번 방학 동안에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제대로 푸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쉬운 문제는 틀려오고요. 굉장히 어이없게 틀려오고요. 어려운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개념을 철저하게 다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신 기간 때 굉장히 많은 학습량과 문제량으로 나를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명과학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가 안 되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설명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항상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봐요. 근데 저는 테스트가 대부분 괄호넣기, 일단 1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쓸 줄 알아야 되고요. OX, 개념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가 너무 낮다. 아, 그러면 재시험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줄 텐데, 과제는 철저하게 그거와 관련된 문제 풀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내신 기출과 수능 기출 문제 유형으로 많이 다질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수능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들은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지역적이나 구체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에는 정말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지역적인 것들을 내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강조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뺄 거야. 난 이런 건 싫어해. 난 이런 건 안 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교 수업도 충실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내신 기출과 수능 기출 문제까지도 과제물로 나가게 되고, 이런 테스트나 아니면 뭐 과제물 결과물들은 다 어머님들께 전송이 됩니다. 이 학생의 현재 위치, 이 시험을 본 전체 반 평균,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제가 문자 내용들을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약한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시험. 이게 재시험은 통과가 돼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시험을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해올 수도 있잖아요. 뭐 숙제를 못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다음 주에 다시 재시험 통과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남아서 재시험을 보든지 그 전에 보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개강일은요, 1월 2일, 일요일 반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반은 1월 5일, 이렇게 1시 반에서 5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지는 시간이구나라고, 그리고 전범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